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황어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황어조 꽃이 나이가 제법 있어요. 몇 년을 키웠으니까 조그만 한 뼘짜리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화분 좀 큼직한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 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꽃을 오래도록 볼수 있답니다. 씨 봐라. 발음 이상하네요. 시바라된 요 아이도 목질화가 됐습니다. 씨가 잘 맺히더라고요. 제가 집에 씨 떼놓은 거 있는데 몇개더 다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그냥 밑에 묻어놨더니 그렇게 몇개 중에 몇 개가 어쩌다 하나씩 되는 것 같아요. 발화율은 그다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날씨가 좋으니까 이 나비수국들 좀 보세요. 얼마나 꽃을 많이 피워주는지 예쁘죠? 정말 나비 한 쌍이 이렇게 사이좋게 있는 것 같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키가 쭉 크거든요. 키가 저는 막 자르는 스타일이지만 이런 꽃들은 자르고 나면 꽃을 오랫동안 잘 보지 못해요. 줄기 끝에서 이렇게 꽃들이 맺히니까요. 또 키가 좀 뻐쩍 꺽다리처럼 커도 예쁘죠. 예쁩니다. 이 발렌타인 자스민도 이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한 차례 꽃들이 다 지고 이렇게 몇 개씩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키가 엄청나요. 저 키에 키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요즘 갯모밀이 또 너무 예쁘게 사랑스럽게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갯모밀 야생화 너무 예쁘잖아요. 잘 늘어나고 알아서 월동하고 그죠? 약간 롱분에 이렇게 심어주면 은근한 매력이 있답니다. 야생화들이 그런 매력이 있죠. 우리 여기 사랑초들 보세요. 얘들은 진짜 효자 같아요. 잘 늘어나요, 매년. 프릴 사랑초, 프릴. 아, 맨날 말을 카메라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스텐 오린차, 꽃은 스텐 오린차고, 이제 프릴은 또 따로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영상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굉장히 잘 늘어나요. 지금은 저녁 무렵이라 이렇게 다 우물이고 있지만 꽃도 많이 피고 이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은 땅콩 사랑초예요. 이 땅콩 사랑초가 또 굉장히 씩씩해요. 씩씩하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꽃 사이즈가 커서 예쁘거든요. 저녁 무렵 하루가 너무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네요. 아메리칸 블루가 물이 좀 고픕니다. 이 아메리칸 블루는 추위를 좀 많이 타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실내로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준또 다육이가 잘 지내고 있어요. 올여름에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견뎌졌어요. 아이고, 파코니. 파콘 베고니아도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이 아이는 삽목해서 키운 아이랍니다. 휴케라도 요 작은 항아리랑 찰떡이죠. 너무 예쁘죠? 제 눈에만 예쁜가요? 이 하늘마도 이렇게 몇개 씨는 되게끔 열렸답니다. 우리 다로 이야기니 원래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하늘마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데 그래도 제법 몇개 열렸죠. 요즘 색깔이 유난히 아주 예쁩니다. 가을이라고. 색깔 여러분도 예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란색이랑 빨강색이랑 이렇게 배색된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죠. 보통 뭐 초롱꽃, 청사초롱처럼 이렇게 생겼어. 뭐 초롱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색감도 예쁘고 꽃도 많이 피워주고 아주 예쁜 화초랍니다. 아이고, 샤피니아는 진짜 꽃을 계속적으로 피워줘요. 제가 이 색깔을 유치스럽게 이 색깔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사천바위솔, 이 아이 사천바위솔이거든요. 요 꽃대 올라와서 이제 봄에 새로 이 씨앗이 떨어져서 이 화분에서 원래 이 작년에 사천바위솔 심었던 화분이거든요. 몇 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또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 엔젤 트럼펫 좀 보세요. 여기서 월동하고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아이고, 우리 다육이들은 엄마가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관리도 잘 안 해주고 아, 좀 미안한 따름입니다. 좀 너무 바빠요. 제가 뭐 이래저래 바쁘네요.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너무 예쁩니다. 그죠? 남부지방은 뿌리 월동이 가능하다는 엔젤 트럼펫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뿌리 월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이렇게 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거의 목질화에 가깝도록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 향기도 너무 좋아요.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진짜 미니 백일홍 이 아이는 정말 아, 이쁘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색깔도 주황계열도 예쁘죠. 짙은 색도 예쁜데 이 아이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저 다할리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 다할리아들이 힘을 내고 꽃을 또 피워줍니다. 제가 이 아이는 굉장히 작은 소품을 3,000원인가 4,000원 한 더 줬나? 하여튼 작은 고백을 주고 사다가 동생한테 줬더니 여기다가 심었는데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네요. 목질화도 거의 됐어요. 꽃을 많이 맺혀주죠. 이거 보세요. 소복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작살나무 점작살나무예요. 이름이 색깔이 어떤 분은 청보석이라고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점작살나무거든요. 꽃은 거의 아이보리색 계열로 피고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색깔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정말 보라 진주죠. 보라색 꽃이 많이 피더니 열매도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우리들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많이 열려서 진주가 작아요. 좀 작살나무예요. 이렇게 늘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크기도 잘 크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네. 예쁩니다. 그리고 요즘 나뭇값이나 꽃값들이 굉장히 좀 저렴해졌어요. 요 율마 요거 만원짜리 굉장히 커요. 저한테 이거 한 거의 1m 가까이 사이즈가 되거든요. 화분도 작은 화분이 아닌데 이렇게 쪼로록 심어주니까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엔 국화죠. 요거 노랑색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인 동생이 준 커다란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화분에 이 만원의 행복입니다. 만원짜리 예, 국화가 핀 것일수록 조금 저렴하게 드릴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제 가슴 높이의 화분이에요. 받침대까지 있어가지고 큰 화분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으니까 가을 향기가 정말 팡팡 느껴집니다. 멜란포디움 역시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요 화분에. 근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커서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줘요. 노지나 화분이나 요 멜란포디움은 효자예요. 이렇게 가을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가을은 이 속옷 보세요. 이거 굉장히 찢어졌거든요. 요 길쭉한 이 플라스틱 화분에 에서 매년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굉장히 찌질했는데 가을 되니까 이렇게 꽃을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 계절인지라 야이들도 예뻐지네요. 여러분들 환절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예쁜 꽃처럼 활짝 웃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